안녕하세요. 파워 엔돌핀 건강 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 네, 여러분, 자, 우리 뭐라 할까? 아이고 더워라. 내가 이쁘게 하려고 이쁘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산타 옷 같으죠. 망토인데 예뻐요. 이거 결혼 기념일날 우리 아들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날. 그래서 가끔 1년에 뭐한 두세 번 정도 입었는데 촬영할 때 입으니까 예쁘네요. 그죠? 저번에 크리스마스 날 한번 입었어요. 강의할 때 입었거든요. 모자도 선물 받았어요. 전다 선물이에요. 그냥 제가 좋은 일만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모든 분께 감사하고 항상 그래서 감사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웃음 한번 하고 웃음 시작! 일부러 웃어도 진짜 웃음과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웃음 치료 건강 운동입니다. 여러분, 자, 오선의학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보겠습니다. 오선의학이 이제 무엇이냐? 오선의학을 아주 짧게 간추려 보면 오선의학에서 바라보는 병명은 딱 하나뿐입니다. 순환기 장애, 그들이 밝히길 척추 기능이 정상적이고 혈액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 몸은 건강하다고 정의합니다. 척추가 있도록 중요한 이유는 척추를 바로해서 신경을 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면 몸은 건강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운동으로 말입니다. 그죠? 제가 그 간단한 운동을 소개하면 아마도 비웃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운동은 너무도 간단한 목 운동입니다. 즉, 일명 도리도리입니다. 제가 강의했었죠? 앞전에, 한 이틀 전에, 이렇게 도리도리 운동 많이 해갖고, 제가 복디스크도 정말 좋아져갖고, 수술 안 하고 지금 정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도리도리가 또그 외에, 목디스크 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현대의학은 도리도리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순환기 장애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 치매, 통 등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절박했기에 반신반의하며 한번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첫째 어지러워 할 수가 없었고, 둘째 속이 메스꺼웠고, 셋째 무엇보다도 머리가 너무 아팠답니다. 그러나 전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미쳐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200회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도 나름 힘들더군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는 날, 머리의 모든 두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은 3개월째인데요. 단한 번도 위에서 열관 두통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심지어 골프를 치고 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골프 치고 나면 두통이 왔답니다. 머리가 아팠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잇몸질환이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잇몸질환으로 인한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현대의학계는 말하길 잇몸질환을 방치하면 뇌출혈 풍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뇌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저의 소견으로 보면 도리도리를 통해 예방 차원에서 하시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도리도리를 통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기억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억력도 그렇게 좋아져요. 그래서 뇌 건강에도 아주 좋죠. 나이가 들면 생기는 기억력의 깜빡거림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을 그냥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현상도 바로 순환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목둘레의 혈관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뇌로 공급해야 할 혈액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므로 뇌 기능도 떨어지겠죠. 이래도 목을 방치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리도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뇌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시렵니까?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 운동을 통해 조금씩 차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분명 순환기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면서 목 운동을 통해 너무 좋은 결과를 체험했기에 가까운 분들께 권면했고, 그 중에 몇 분이 저와 똑같이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고, 그분들이 도리도리 전도사가 되어 많은 분들께 권면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몇자 적어 저의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도 정말 도리도리 건강 전도사가 됐네요. 박장대소 우승운동할 때 도리도리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목 디스크도 이렇게 도리도리 해갖고 나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도리도리를 열심히 우승운동 하면서 하세요. 아닐 때도 그냥,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목 운동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도리도리를 100번씩 하라는 거예요. 자, 도리도리 하면서 웃음 운동, 시작. 자, 입꼬리 열리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박장대소가 아니에요. 지금 도리도리 전용으로 하고 있어요. 박장대소 할 때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도리도리를 같이 하는 거고 박수 웃음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0번 이상 한다 생각하면 돼요. 200번이면 60초, 뭐, 6, 3, 18, 한 3분 이상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를 계속 할수 없고, 그렇게 알고 평상시에 하시고요. 두 번째, 좌우로 회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 저 따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한 10초 정도 이렇게 하고 복식호흡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앞뒤로. 자, 앞뒤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앞뒤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우 옆으로 이렇게 네 정류를 하시면 됩니다. 좌우 옆. 자,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목 운동을 빨리 돌리지 말고 이렇게 슬슬 천천히 돌리면서 이것도 한 10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한 5세트 정도 하면은 아주 좋겠죠. 시간이 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도리도리는 박장대사 하면서 꼭 같이 하시면 일부러 따로 뭐 시간 투자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는 능력에 따라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적당히 많이. 제 경우는 샤워를 막 끝내고도 한 종류를 200번 정도 가량 합니다. 이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속된 말로 뒷골이 땡긴다는 증상도 현저히 줄어듦을 느낀다. 정말 해보세요. 분명히 느낄 겁니다. 뒷골 땡기는 증상도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에 대해 한마디만 언급하고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는 목 운동을 통해 혈관 순환장애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심장에 관한 순환장애의 극복은 바로 무엇이냐? 걷기 운동. 걷기 운동으로도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걷기 운동 기본이죠. 30분 이상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걷기 운동을 못하면 집 안에서라도 안에서 운동하면서 워킹, 밸런스 워킹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걷기, 이렇게 막 발을 움직이면서 하면 걷기 운동 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하면서 크게 웃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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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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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리. 걱정하면 무어때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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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시작아. 유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생긴 일이에요. 여성 골퍼 둘이 골프 라운딩을 하던 중에 다른 팀의 남자를 공으로 맞춰버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 뛰어가서 보니 남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고 뒹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사거든요. 직접 봐드릴게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제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해드리면 금방 나으실 수 있거든요. 그랬어요. 여전히 두 손을 가랑이 사이에서 넣고 그냥 잔뜩 찌푸린 얼굴로 사내는 마지못해 그러라고 했어요. 상냥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다가가 여자는 사내의 그곳을 정성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가랑이 사이를 두고 정성스럽게 문지르면 아유 못마녀 아유 지겨워. 너무 이상하다 진짜. 상냥한 표정으로 남자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문지르니까 한참 마사지 한뒤 여자가 물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 하는 말. 예, 기분은 너무 좋은데. 기분은 너무 좋은데 공에 맞은 이 손가락은 계속 아파요.
똥에 맞으니 손가락은 계속 아프. 아니, 맞춰갖고 아프다면서 왜 가랭이에다 손을 넣고 이렇게 무시를. 아유,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웃겨. 스마트폰만 만지다가, 아, 내가, 에이, 아이고, 참말로, 너무 웃겨. 아, 그러니까, 아니, 엉뚱한데 가랭이를 지금. 제가 이렇게요, 수첩에다가 옛날에 적어놓은 거예요, 유머를. 근데 오랜만에 읽었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요. 가랭이에다가 써놓고, 골프공을 손에다가 맞은, 이렇게 탁, 온, 날라오는데 손끝을 맞았대요. 그런데 가랭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짚고 막 아파하고 낑낑대는데, 그 여자가 제가 물리치료사라 그러면서, 아, 제가 만져주면 낫는다고 하고 가랭이를 계속 만져줘. 남자가, 아, 어떠세요? 조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하니까. 아, 기분은 좋은데 손끝은 지금도 아프네요. 남자 웅큼. 아주 너무 웅큼하잖아요. 네. 삶에 지친 당신에게 힘을 주는 명언. 진짜 좋은 명언들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적으면 좋은데,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면 좋습니다. 두 분씩 읽겠습니다. 외우시라고. 자, 1.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다. 말 맞아요. 데일 카네기가 남긴 말입니다. 2. 현명해지기란 무척 쉽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말 중에 바보 같다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현명해지기란 무척 쉽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말 중에 바보 같다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샘 레븐슨. 3. 섣불리 예상하지 말라. 특히 미래의 대샘. 섣불리 예상하지 말라. 특히 미래의 대선. 아셨죠? 케이시 스탱겔. 네 번째.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영국 속담입니다. 5.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더욱 중요하다.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더욱더 중요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6. 행동 없는 식견은 백일몽이요.
식견 없는 행동은 악몽이다. 행동 없는 식견은 백일몽이요. 식견 없는 행동은 악몽이다. 일본 속담입니다. 7. 그간 우리에게 가장 피해를 끼친 말은 바로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 라는 말이다.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바로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 라는 말이다. 그레이스 호퍼가 남긴 말입니다. 아홉 번째. 아무도 나와 똑같이 닮을 수는 없다. 심지어 어떤 땐 나도 나와 닮기 힘들 때가 있다. 아무도 나와 똑같이 닮을 수는 없다. 심지어 어떤 땐 나도 나와 닮기 힘든 때가 있다. 탈룰라 뱅크헤드. 탈룰라 뱅크헤드. 열 번째. 한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돈하지 말라. 한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스콧 피제랄드. F. 스콧 피제랄드. 11번째.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하라.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하라. 요한 볼프킹 폰 괴테.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재미가 없다면 왜 그걸 하고 있는 건가? 재미가 없다면 왜 그걸 하고 있는 건가? 제리 그린필드가 남긴 명언입니다. 재미가 없다면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재미없고 억지로 일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왜 그걸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걸 찾아야죠. 정말 즐겁고 재밌는 걸 찾아야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행복 속에 사는 김정옥 강사처럼 아주 천직으로 알고 너무너무 해피하게 이렇게 사는 김정옥 강사.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도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회사도, 공장에서도 모두 다 누구나가 여러분들 그러면 능률도 오르고 너무너무 일하는 게 행복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하셨죠? 네. 여러분 배에다 힘주고 힘을 주고 탁 입을 크게 하면서 호탕하게 한번 웃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못 웃을 시에는 소리는 작게 하되 몸은 움직이면서 자 입을 크게 자 박장대소 시작. 너무 좋다.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안녕.
힐링하시고 행복하셨죠?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누르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좋아요는 매번 새로 볼 때마다 누르세요. 감사합니다.